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비오군의 종가선 영상. 자, 11월 27일, 자, 오전 9시 47분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합니다. 바야흐로 겨울로 접어드는 초입에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눈이 오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조심들 하시고 안전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자, 어떻게 좋은 일들이 올해 많이 일어나셨는지 모르겠네. 이제 뭐 올해도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그 섹터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주식 혹은 뭐 주식과 관련된 이 분야는 자,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예, 그동안 한국을 먹여 살려왔던 주력 산업 전반에서 굉장히 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막 기업들의 성적표가 좋아야 주식 시장도 호황기를 누릴 텐데 유독 미국이라든가 일본 증시 훨훨 날아가는데 좀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받는 잊혀진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코스피. 자,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이렇게 저평가된 구간에서 한국 주식을 누군가는 쓸어담고 싶은 막 그런 주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양상은 좀 과거하고 좀 양상이 좀 달라 보이죠. 이 한국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물론 뭐 한류로 대변되는 컨텐츠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아직 선전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 한국호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좀 엔진이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엔진을 유지보수하고 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신형 엔진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막이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고령화, 그렇죠? 그리고 인구 감소, 막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문제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시화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건데 뭐 젊은이들이 줄어드니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 나라 전체의 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근본적인 대책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참 심각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누가 난 사람이 좀 짠하고 나타나서 해결을 해줄 영웅이 과연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제 포항에 살고 있는데, 이 포항 지역도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뭐, 활력을 좀 잃어가는, 그야말로 캐캐묵은, 녹슨 철강 도시로 변모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약이 심해 보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만큼 체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어디죠? 그 러스트벨트,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을 이끌어낸, 소위 말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철강, 자동차로 과거에 대표됐던 그런 지역들인데, 많이 쇠퇴했죠. 디트로이트 뭐 이런 데 그랬죠. 피츠버그 뭐 이런 데. 뭐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미국을 떠받치던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던 그렇죠. 철강, 뭐 자동차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잘 나갈 땐참 좋았는데 어때요? 이 산업이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미국의 그런 산업군이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썰렁해지고 빈곤층이 급증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포항도 막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철강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위기다. 뭐 이번에 포스코도
저기 뭡니까? 예, 파업한다는 얘기까지 들고 있고, 포스코 내부의 공장들이 속속 가동을 중단하거나 라인을 스톱하거나 한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포스코가 위기다. 철강 산업이 상당히 퇴보하고 있다. 퇴보가 아니고 쇠퇴하고 있다. 뭐 당연한 겁니다. 한국에 누가 저기 여기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인구가 없는데 이 떠받쳐줄 노동 인구가 없는데 철강 산업이 웬 말입니까? 안 되죠? 이 한국의 인구 구조로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 그렇죠. 유행이 지나버린 산업이 됐습니다. 철강 산업은 이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50년 친환경 철강 로드맵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멀게 들립니다. 예, 2050년 친환경이요. 지금 2024년인데, 아이 그때 가서 이 포스코가 살아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속된 말로 그렇죠. 좀 비약하면. 근데 무슨 2050년에 가서 뭐 친환경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름 아닌 뭐 대중국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뭐 진국에서 중국에서 저렇게 애시당초 한국에 이런 그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단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걔네들이 뭐 중국이 철수하나요? 철강업을 조선업 철수합니까? 아닙니다. 더 가속도를 높이겠죠. 위기를 맞은 한국의 철강산업, 말하자면 조선, 석유화, 아예 싹을 자르겠다, 밟아버리겠다. 막 이런 심보로 더 비열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그게 자본주의 생태계 원리이고,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의 위용인데 참 서럽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침체, 뭐, 이렇습니다. 뭐, 굳이 뭐 저런 그럴싸한 이유를 찾지 않더라도, 자, 이런 중화학 공업, 뭐 그렇죠. 중공업, 자, 한국에서 더 이상 명암을 내세우기는 이미 철이 많이 지난 산업인데, 자, 하나 이제 대안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이런 산업 현장을 빠르게 로봇화 시켜서 그렇죠.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뿐이겠는데, 그런 움직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자, 뭐 내친 김에 뭐 오늘 뭐 종가선 찍어볼 영상도 뭐몇개 없고요. 그냥 뭐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좀 이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 자, 반면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속된 말로 녹아났습니다. 그렇죠. 자, 비트코인을 1만 개 이상 보유한 기업만 세 곳. 네, 전 세계 순위를 봤을 적에 그렇습니다. 자, 1위는 부동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렇죠. 마이클 세일러. 자, 그 다음에 테슬라가 4위. 한국계 그 넥슨도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이 20만 개, 정부, 미국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 20만 7천 개, 이거 전부 그 범죄단체 수익 압수한 거죠. 자, 그 물량만 요 정도 되고, 중국이 뭐 19만 4천 개, 미국보다 적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맨 오른쪽에 보면 마이크로 스토레지가 근데 38만 6,700 개. 이야, 엄청납니다. 그렇죠? 자,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관심 없고,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전문가들 중에서는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10억 간다, 아니다, 100억 간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통성을 입증하고 이 블록이 저렇게 계속 견고해져 간다면 뭐 급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모르죠, 아무도. 그렇게 계속 탄탄대로를 걷는다면 사람들의 뇌리에 오리지널 비트코인으로 지금의 BTC가 계속 인정을 받는다면. 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죠. 비트코인 하면 BTC, 막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그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계기가 뭐 그런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비트코인 점점 블록이 탄탄해지고 커지고 탄탄해진다면, 계속 우상향한다면, 글쎄요, 결국에는 뭐 천만 달러 정도 수준, 현재 130억 정도 되겠죠. 천만 달러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애시당초부터 몇년 전부터 하긴 해왔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사실 1억만 가도 꿈 같은 얘기였는데, 이미 이제는 1억을 넘어서 1억 3천, 4천 막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구만요. 자, 이쯤에서는 또뭐 이게 꼭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고, 거품이다 이런 논란 또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가격은 계속 널뛰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그 미국의 어떤 드라이브, 트럼프 행정부에, 그 다음에 여러 요인을 대입해 봤을 적에, 이런 암호화 자산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그리고 실제로 유용성이 입증이 된다면, 그리고 이 보존 가치가, 그렇죠, 계속 늘어난다면, 뭐, 천만 달러 가지 말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국내 기업 가운데는 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조사를 해보시면, 뭐, 천개 단위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기업을 또 투자권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소위 말해 비트코인 만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천만 달러 가면 100조가 넘어가니까, 비트코인 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맞습니까, 여러분? 예, 100조가 넘어가죠. 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 섹터에 이제 그동안 잘 나갔던 기업들도 있고 죽을 쓰는 기업들도 있는데, 하이닉스도 좀 조정권이네요. 그렇죠? 조정권에 좀 진입을 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가 저기 그 젠슨 황이, 이건 완전히 뭐 한미 반도체는 꺾이고 있네. 그렇죠? 잘 나가던 그 에코프로 2차전지 꺾이듯이 지금 꺾일 때가 된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형편없이 자태가 망가졌는데, 누가 이렇게 장난을 치나요? 젠슨 황이 HBM을 그 엔비디아에서 갖다가 쓰려면은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아직 안 해주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발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그 열이 발생하면은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라도, 천하의 엔비디아라도 고객들의 클레임에 당할 수밖에 없겠죠.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삼성의 HBM이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발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주식은 전부 다 새파랗고요. 지수를 보면 2,516인데, 참 속상합니다. 예. 참, 월봉 여기 저 밑에 향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 그래도 좀 차트가 그동안은 견조하게 왔던 종목, 아니면 이제 좀 바닥권이 좀 확인된 종목 몇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81,700원인데, 자, 주봉을 보면 월봉상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막요 정도는 슬금슬금 매수해도 안 되나요? 자, 하얀 라인이죠. 40 라인 생명선 원까지 기어이 내려와서 일단은 거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 주봉을 보면은, 자, 정확하게 파란 라인을 여기를 띄죠. 자, 급락 이후에 거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생명선 2 200 라인의 위력을 에코프로에서 볼수 있다. 아마 이 정도면 냉큼 잡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그림에서는 주식을 좀 같이 매수에 동참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업황이 어떤가요? 이쪽 그 네. 올해가 바닥,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올해가 바닥, 에코프로 2025년 반등 수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오늘 아직 아직은 2024년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한 달 지나면 2025년인데 예, 가봐야 알겠죠. 자, 아무튼 에코프로는 예, 생명선을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띄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예,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예,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 주봉상 자, 생명선까지 다시 와서 반등 주네요. 네, 현대차 예, 뭐 장기적으로 봐서 역시 좋은 매수 찬스 같고. 자, 이 공장이라든가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그 2차 산업 영역에서 하나의 돌파구는 아니 그 거의 유일한 그 회생 방안은 다름 아닌 이제 로보트화죠, 로보트인데 그러고 본데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단 채널을 월봉상 띄고요. 자, 주봉. 자, 월봉이네요. 예, 주봉, 예, 그리고 월봉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리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예, 바닥 확인 자리 같고요. 이런 예, 주식도 조금 한번 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어떤 주도주라든가 앞으로 이 시장을 좀 이끌어줄 만한 그런 종목이 확실하게 지금 세대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렇죠. 한국의 뭐 조선 역량을 미국이 좀 같이 협력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다 보니까 HD 현대 그렇죠. 중공업 이런 종목이 좀 반등 나오고 다시 조선업의 호황이 올 것이냐 미국발 뭐 이런 기대가 불고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펩트론 많이 달려왔다가 알테오젠 역시 조금 급락을 맞았고요. 알테오젠이 밀리면 펩트론도 같이 밀립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고점을 좀 단기 고점을 찍은 모습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줄기차게 달리다가 조금 조정 국면 뭐 그렇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30만 원 간당간당. 아, 바닥이 아직 확인이 안 되나요? 예, 아, 더 미끄러지네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계속 또 어디 뭐 파이넥스 공장이 불났다는 얘기도 있고. 자, 계속 불이 나네. 포스코에서 그리고 화재 소식이 있는데 아, 그좀 문제네요.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뭔가 허점이 있었나 보죠. 불이 계속 나는 것 같은데. 뭐 이미 공장은 지어놨고 그 공장을 새로 뭐 멈추고 새로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악재가 연속되고 있는 포스코 철강.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조심스럽게 앞전 영상인가요? 한번 그림이 좋다, 느낌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현대 엘리베이터 보면서 오늘 마무리해드리는데 자, 차트 너무 멋집니다 지금. 자, 주봉 월봉 월봉상 두 개의 생명선 파란 라인 흰 라인을 잘 보시고요. 그 200선 밑으로 40 라인이 데드 나와서 수평 라인 그리고 있고 월봉이 주가가 그 중간에 갇혔어요. 절묘하죠. 자, 치고 올라와서 머리 맞고 내려오고 다시 올리고 자, 머리 맞고 돌리죠. 자, 이거 매집입니다. 매집 신호입니다. 월봉이에요. 두 개의 생명선상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갇혀 있으면서 가격을 박스권에 묶어놓고 물량을 땡기고 있죠. 자, 보세요. 상승 삼각 패턴입니다. 이 돌파하면 달립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7만 원까지 예, 상승 고가 라인까지 상단 예, 채널링 고가 그 라인까지 일단은 열렸죠. 7만 원까지는 일단 열린 것 같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예, 수익 개선 10%대 이익률을 복귀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3Q의 영업이익이 699억 돈 많이 잘 버네요. 전년 대비 64.6%입니다. 자, 8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10%대에 복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대 괜찮습니다. 사실 10% 두 자릿수 영업이익 거두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 관록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호재를 뒤엎고
자, 지금 주가가 저렇게 뛰고 있다는 것이죠. 아, 예, 그림이 좋습니다. 일단 예, 월봉이 이런 그림이고, 자, 주봉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여겨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 잠깐 시간 짬이 나서 이렇게 배우곤의 종가선 영상, 자, 오늘 11월 말미에 이렇게 영상을 간만에 또 올려봤습니다. 자,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여러분 올한해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좋은 추억들,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한국의 어떤 뭐랄까요? 특유의 그 흥,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여튼 그 밝은 에너지, 막 이런 측면들이 어쩔 수 없는 국면인 것 같아요. 네, 점점 좀 퇴색돼 가고 선명함을 잃어가는, 그렇죠. 신나는 그 즐거운 에너지가 사회 곳곳에서 좀 실종되는 듯한, 사그러드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막이 추세가 계속 영원하지는 않겠죠. 언젠가 또 국면이 전환될 때가 올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종합적인 위기를 잘 슬기롭게 대처하고, 다시금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렇죠. 그것이 뭐 정치권, 교육 현장이건, 기업 환경이건, 그렇죠.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나는 일들로 가득 찬 그런 활기 있는 밝은 그런 사회, 나라로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요즘같이 좋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느냐,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나,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뭐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올한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다음 인사드릴 때까지 즐겁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라고, 아무튼 미리 올한해 인사를 드리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 달여 남았는데, 아무튼 올한 해가 갈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비오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